진짜 빅비즈니스 맞느냐?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 뭐 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하라, 아메이는 지금 60년 됐는데 그 후로 한 10여 년쯤 있다가 월마트가 생기고 몇 년 있다가 아마존이 생겼는데 월마트는 600조, 아마존은 지금 500조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업계의 맏형인 아메이 지금 10조밖에 안 돼. 그래도 빅비즈니스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8인 매장이나 TV 홈쇼핑 영역을 네트워크 마케팅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세상은 더 훨씬 편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다 하는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평을 뚫고 그것들에 대한 지평을 제시하는 기업을 공예기업이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경쟁을 이해하고 성공의 민주화라고 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게 시즌하고 난줄로 결합이 돼서 다른 데서 카피가 안 되는 테피스트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비전으로 제시가 되고 이게 구성원들 마음속에 심어져서 이제 제시만을 하는 형태로 지평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하나의 기업이 성장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빨리 크는 건데 그것을 생산자, 중간 유통업자, 소비자 이 단계에 골고루 이익을 줘가면서 성장한다. 이것이 상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면서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이것을 조화를 일으키는 거, 이게 신기하다. 이게 혁신적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진보하다고 한 원칙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되도록 하자는 평범한 것이 바로 비범한 것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마케팅에서 차별화 전략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추구하지 않아요. 양자택 1을 합니다. 고인은 양자택 2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둘을 다 추구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보통 마케팅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차별화 전략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간 거죠. 물론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원가 다운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제가 원가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설득이 가능한 거죠. 전략에서 얘기할 때 프라이스 리더십이라고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나갈 것인지 아니면 품질을 차별화시켜가지고 디퍼렌시에이션으로 나갈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엔지니어였었기도 하고 지금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도 하시고 일종의 양손잡이처럼 그게 직조가 돼서 전략 자체가 실제로 실행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란 것들을 왜 터미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실험을 하시는 거죠. 소비자 중심 경영에 선정이 됐다. 그건 공적인 인정이거든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경쟁사 또는 등보다 좀 적은 회사들 그런 다른 회사들까지도 굉장히 그 후공 효과를 노리게 되는 그래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유통법 학회에서도 2018년도에 유통혁신 대상이라는 것을 수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체 유통채널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기업한테만 주거든요. 해당 채널에서 적어도 상위 5위 내지 3위 안에 드는 기업 그 다음에 아무런 그 소비자 불만이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기업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 중에서 뽑거든요. 제 1위로 뽑은 데가 GS 리테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바로 애터미가 시장이 되는데요. 이외죠. 대통령 표창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동안 10여 년간 맺힌 게 있어가지고 훈장을 받는 것보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상을 꼭 한번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이제 소비자 중심 경영 중에서도 우수 업체라고 상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이사가 댁에 가서 받아오고 그랬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가서 받겠다고 애터미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보면 회사 전체가
실험실하고 비슷해요. 하는 일들이 뭔가 이렇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게 답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업들의 성장의 동력은 실험이에요. 뭔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만들고 이걸 사람들한테 답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최상의 상태는 평여수, 물과 같이 평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울타리가 있어. 이 울타리를 높이 쌓고 물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수압을 받죠. 수압을 안 받게 하는 방법은 담 받게 하고 안에 하고 물 높이를 똑같이 해놓으면은 그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저는 그 ESG가 경영계에 화두가 된 거 정말 박수치고 싶거든요.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지. 당장의 이익만 보고 막 빼먹듯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당연히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 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글로벌에서는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고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애터미 같은 회사가 뭘 의미하는지 대기업의 경영자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터미가 좀 레버리지가 잘 돼서 스토리가 잘 알려져서 애터미가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경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로 해야 될 것은 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생산업체에도 적정한 이윤이 가고 또 소비자에게도 중간 영업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또 전후방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 되는 사회적 약자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국가와 인류 사회에 균형 있게 잘 나누는 역할이 경영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